우리 한번 따라 세보십시다. 믿음과 대조. 믿음과 대조. 믿음과 대조하다. 대조.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꼭 저와 여러분들의 깨달음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간절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좀 간절하게, 구하는 것도 좀 간절하게, 찾는 것도 한두 번 뒤져보다 많은 게 아니고 그렇게 간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절박하면은 간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덜 급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간절히 기도했던 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도할 때에 찾을 때 주문 부원하지 말아라.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신앙의 동력자끼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귀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으라는 말씀에 무엇을 찾을까? 찾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12큰 말을 가졌던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리고 온 집을 쓸며 찾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려졌을 때 찾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10년, 20년 쭉 지나가다 보면은 아예 습관화되고 마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자.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 첫사랑.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찬송을 할 때 내영이 살아서 움직인다면은 그것을 깊이 찾아야 되고, 권사님은 식사 준비를 뭘 할 때에도 내가 짜증스럽고 힘든다고 하면 거기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어떤 마심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가 무엇가를 찾자. 이게 꼭 저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 간절함에 뭐 그냥 기도 몇 번 하다 이것이 아니고, 몇 번 찾아보다 아니고 간절하게 찾자. 그 다음에 두드리고 이 열려줘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있으면, 이게 지성소와 성소를 막았던 휘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찢어졌어요. 내가 죽어질 때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열려지는, 막혔던 교제가 열려지는, 그리고 우리가 이웃 간에 막혔던 것, 이거 참 힘들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화목하면은 하나님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풀어지려고 해서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문을 두드려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자연계, 우리가 잘못함으로 하늘은 돛이 되고 땅이 철이 된다면은 손으로 아무리 수고해도 그건 소득이 없대요. 북한 땅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간절함을 가질 때에 간절함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간절함을 가질 때에 그냥 인간적인 간절함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더 좋은 것.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범위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더 한 것을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갖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는 놈이 요즘은 다 학교에서 뭐 급식도 한다니까 어떨는지 모르지만 옛날은 다 배고팠잖아요. 그죠? 옛날에 먹을 것 없이 배고파가지고 집에 뛰어 들어와가지고 책가방을 탁 던져놓고 엄마! 아! 소리를 지르는데 엄마가 밥이 있으면 밥만 딱 주시는 거예요. 나는 밥 그랬지만 엄마는 알아서 반찬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가지고 자신 먹이려고.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냥 폭을 좀 넓힌다고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이고 이제는 뭐 세계 말세가 돼가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무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두드려 열려지기를 원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심은 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이제 옥수수철 끝났죠. 그죠? 옥수수철 끝났는데 이 옥수수 한 알 옥수수 한 알 이걸 심었어요. 심었다. 그러면은 요 하나를 심는 것은 팩트, 영어로 뭐 복잡하게 그런데 사실이라고 해요. 이 옥수수 하나를 심은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점점 가서 나중에는 아주 큰 옥수수 한 자리를 아니면 두 자리를 거두게 된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현실만을 바라보는 이 심은 대로는 현실입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어질 어떤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미래의 큰 것을 바라보는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심은 것은 한 알갱이를 심었지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심어라. 믿음의 간절함을 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려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텔레비전을 켤 수 있다. 아, 그 인정. 맞아, 맞아. 리모컨 켜면 되는 거야. 근데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해 드려요. 내 것.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내 것을 수용하고 난 다음에는 실천하는 행동하는 산 믿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네가 구하는 것은 너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은 늘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쬐끔한 것을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구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접하라. 우리 집사님 권사님 덕분에 저희들이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낼 때가 많은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먼저 이런 말씀을 좀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대요. 오래전에 얘기인데 여자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간에 이분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기도하는 건 딱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한번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꿈도 야무지죠, 그죠? 예수님 대접하고 싶대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몇 년을 계속해서 그분의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뭐 좋은 음식점에 모시고 와서 사드린다 그러겠지. 옛날 다치에서들 그렇게 음식을 만들 때에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사랑을 따라. 예수님 그러더니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이 그 여자 집사님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원하느냐. 예, 예수님 진짜 한번 꼭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몇월 며칠 날 너희 집에 갈게. 주님이 약속을 하셨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날짜를 앞두고 이 여자 집사님이 뭘 했을까요? 참 청소부터 해요. 집안 청소부터. 쓸고 닦고 싹싹 먼지 하나 없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내가 잘하는 음식은 뭘 그 음식의 메뉴를 짜요. 그러면서 그날 될 때는 집안의 주변의 모든 안경까지 해놓고 예수님 오신다는 날짜가 됐어요. 전날 중식 음식을 다 준비하고 오시면 딱 깨워드린다고 다 하고 있는데 아침에 똑똑 예수님 오시는 거 보고 뛰어나가 봤더니 웬 거지가 서가지고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이게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씨, 예수님 오신다는데 거지가 생각이 예수님 잡수심 얼마나 잡수심이었나 그랬더니 아이고 쬐끔만 주자 했거든요. 거지한테 쬐끔 주어가지고 빨리 가 빨리 가 저 기암수님 오신 데서 빨리 가라고 쫓아 보내버렸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래나 하고서 지금 제일 좋은 옷을 내입고 음식을 다 차려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낮에 또 똑똑해서 나가보니까 또
커지고 왔어. 야, 이게 뭐야. 50년 예수님을 안 오시고, 그냥 동양 그릇을 주어 차고 싶은 마음에 올라오다가도,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나온 것 때문에 꼭 눌려 참고, 그래, 예수님이 저 많은 거 다 못 드시겠다고 조금 계속 보냈다. 지금 안 먹고 자기도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날 대접해 드리고 같이 조금 옆에서 어떻게 먹으러 가고 저녁 됐는데 저녁에 또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열받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 다리 놓고 나니까 먼저 뭐 다리 놓고 나니까 제일 먼저 지나간다면 문둥이가 지나간다. 저녁에도 그런 거 진짜 그냥 그런데 조금 대접을 해드리고 그냥 조금 주어가지고 보내고 하루 종일 굶고 밤에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12시가 돼가는데도 아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분명히 몇월 며칠 오늘 꼭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12시가 딱 돼서 깜빡 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제가 오늘 예수님 대접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셨대요. 얘야 오늘 대접 잘 받았다. 잘 보지 우리는 잘하는 얘기에 쉬운 얘기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 이제 오셔놓고요. 예수님 언제 대접해 드리려고 준비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오늘 세 번이나 너희 집에 가서 대접 잘 받았다. 그때 정신이 번쩍든 게 뭐예요? 아 거지 모양으로 오셨던 예수님. 근데 우리는 남을 대접하라고 할 때 잘 보세요. 대접의 상대가 누구예요? 상대. 집사님 누굴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 대통령이라든지 군수라든지 업장이라든지 뭐 시장이라든지 조금 높은 사람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겠다고 조금 괜찮잖아요. 그죠? 한다든지도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 이걸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하시고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무언가 될 것 같은 그런 상대방을 골라가면서 대접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부산의 고신대학병원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 거기에 장기려 박사님이 계셨대요. 나는 그분 모르는데 그분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의사로서 이제 고신대학교 병원을 세워서 운영해 나가고 그러실 때에 환자들이 오는데 지금이야 뭐 보험이 되고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너무 어려웠잖아요. 6.25 사태 나고 나니 다 병들고 힘들어서 중간에 돈을 치료비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사람 보고 이 장기래 박사님이 그러셨대요. 예, 원장님 왜요? 뒷문을 해서 오늘 밤에 문 열어줄 테니까 나가. 근데 우리는 무언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심어서 저 사람이 함으로써 이익이 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만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접을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상대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대접하기를 원하는 상대가 누구인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접을 하되
우리는 꼭 대가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가. 집사님, 그래도 목사가 집사님한테 두 번 얻어먹었으면 한 끼만 대접을 사드렸겠죠. 계속 꿀떡꿀떡 사지.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목사 이게 아니고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 주게 왜 저래? 이게 나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없다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고 봤더니 전도서 11장에 보면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아니 빵을 흐르는 냇물에다 던지면 어떻게 돼요? 붕어 새끼나 죽어 먹을지 모르지만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주님은 그냥 흩어 나누어 주는데 여러 날 뒤에는 도로 찾으리라. 7개나 8개 나누어 줄지니라. 전혀 대가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대가는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큰 대접을 받았어요. 대접받으신 분만 아멘? 누구로부터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접?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접을 해주셨는데 그 대접하는 게 뭔가고 봤더니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대접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주셨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놀라운 희생과 사랑과 모든 걸 다 받았다 하면서도 나는 안 하고 대접받기만 원한다면은 그건 무슨 식구일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상대방을 골라가면서 상대방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대가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생활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지자요 율법은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흩어버리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는 엄청나게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그 간절한 신앙생활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의 어떤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두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대접하는 문제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접하는 문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대접하기를 원하는 상대가 누구예요?
저 사람 열두 번 갖다 줘도 한 번도 내한테 고맙다 소리 안 하더라. 그 사람에게 우리가 열세 번째 갖다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대접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므로 너는 이렇게 해줘야 돼, 주고받는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접을 해주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대접을 받은 우리가 어떡하자고요? 나는 큰 거는 받은 것 같은데 적은 거는 못 준다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걸 모르고 제가 처음에 대접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여집사님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접하고 싶습니다. 몇 년을 기도해서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겠다 하는 그날에 찾아온 것은 거지들만 찾아온. 우리는 정말로 성경대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 하도 그래서 요즘은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뭐 전쟁 일어나고 재난 일어나고 홍수 일어나고 지진 일어나고 이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불란스가 완전히 미친 것 같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68혁명이라는 걸 보면은 이 불란스가 그때 좌경화 돼가지고 엄청나게 잘못된 게 68혁명이에요. 근데 이번에 올림픽 때에 동성애 케어 축제라고 말할 만큼 더구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성만찬에 패배돼가지고 뚱뚱한 여자가 나오고 뭐 여자가 수염을 길어가지고 뭐 이상하게 뭐 벌거벗고 별짓을 다 했대. 텔레비를 저는 뭐 아예 그냥 별로 안 보니까 모르긴 한데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도 9월 며칠부터인가 인천 송도에서 노잔대회라는 걸 하는데 통합집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통합집이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마지막 때 종교통합, 직제통합,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봉사가 아니고 이게 복음의 진리를 흐려놓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것을 쳐다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에 그냥 말씀이 무언가 성경대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